새벽 설레는 마음으로 인도네시아 친구들을 만나러 출발합니다. 드디어 인도네시아에 도착했습니다. 다들 피곤하지만 즐거운 표정이네요. 현재 명예형사 프라마야를 맡고 있는 인도네시아의 아버지 이정윤 사장님이 우리를 환영해 주셨습니다. 숙소로 이동해 학교 선생님들과의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사야 태권도 티처 신화 돌팀을 생각한다. 발차기 한번 보여주세요. 발차기 한번 보여주세요. 와, 은진이의 발차기가 정말 멋지네요. 그 다음 각 학교로 이동해 간단한 OT를 진행했습니다. 주경이가 자기 소개를 하고 있네요. Just call me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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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 첫째 날. 에스니카 10번 학교에서는 아이들과의 첫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안델리아라고 해요. 제가 수업을 진행하고 있네요. 저는 버리스이에요. 감사합니다. 보연이, 한명이, 영국이 오빠는 IT 클래스 친구들과 함께 이름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태권도 분과의 수업 후 아이들은 강 선생님과의 배구 한판. 이날 오후에는 대학과의 문화 교류가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전통 춤을 시작으로 사물놀이까지 많은 공연이 이루어졌습니다. 다음날 SMR 14번 학교에서는 수업이 한창이네요. 지윤이와 경민 오빠는 한복을 입고 꼭두각시를 추고 있네요. 보영이는 루아나와 함께 옥시슨 코리아를 부르고 있네요. 우와, 잘한다. 유진이와 수경이, 상민 오빠가 장소에 대해 수업 중이네요. 살짝 구경해볼까요? 어머, 밤! 너무 잘 부르는 거 아니야? 슈라바야에서 처음 맞는 주말. 우리 글봉 19기들도 함께 공연을 즐겼습니다. 저녁에는 슈라바야 시청 초대 만찬회가 있었습니다. 모두 노래에 맞춰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네요. 다음날 SMR 17번 학교에서는 이구동성 퀴즈가 한창이네요. 나영이와 지성도 아주 즐거운 모습이죠?
민정이와 완수 오빠도 아이들과 함께 꼭두각시를 추고 있습니다. 와, 응원 문화는 정말 잘 따라하네요. 하늘이가 아이들과 발차기 연습을 하고 있네요. 발차기 실력이 수준급인데요. 다음날 학술관료 체육대회가 이루어졌습니다. 14번 학교에서도 체육대회 중인데요. 우와, 현영이와 지민이 정말 잘 뛰네요. 바굴! 4번 학교의 최고 인기남 이한이 포유를 하네요. 이날 오후에는 ITS 대화과의 문화 교류가 있었습니다. 기령이를 중심으로 그동안 준비해온 미스터 추 공연도 한창입니다. 슈라바야 태권도 협회에 초청이 되었습니다. 슈라바야시 태권도 협회가 준비한 시범을 보고 그리고 저희가 준비한 태권무를 선보였습니다. 가 정말 밝게 웃으면서 태권무를 하네요. 태욱이는 540도 발차기를 위해 점프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배우고 싶지만 몸이 잘 안 따라주는 발리입니다. 파이팅 발리! 다음은 SM과 10번 학교의 인터뷰를 들어볼까요? 오늘의 수업은 어땠나요? 재밌어요. 재밌어요. 뭐가 재밌습니까? 애들 보는 것도 좋고 재밌습니다. 문남가 끝이야? 함께 카메라를 의식한 보현이지만 열심히 수업을 가르쳐줍니다. 아, 매우 힘듭니다. 어서 가겠습니다. 그래도 애들 하는 거 어때요? 열심히 합니다. 배고픕니다. 맞추세요. 경동은 아무래도 부끄러운가 봅니다. 수업을 마친 오후에는 평화기원의 탑으로 갔습니다. 일제 강제 동원으로 생긴 한국인 희생자의 넋을 유로하기 위해 저희는 추모 묵념을 하였습니다. 추모 묵념에 응답이라도 하듯 나비가 날아듭니다. 탑 주변을 깨끗하게 청소를 하는 지미와 민재 오빠입니다. SM과 10번 학교에서 인도네시아 전통춤을 배워보는 날이었습니다.
SMR 17번 학교는 인도네시아 전통 음식 클락본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물에 넣으면 떠올라. 신기하게 떠오르는 클락본이었습니다. 14번 학교는 앙클롱을 배워보았습니다. 아름다운 소리를 뒤로 하고 하민의 체육대회로 갑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700만 재외동포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해 주신 대외 기민 여러분, 오늘은 광복 70주년이자 건국 67주년을 맞는 역사적인 날입니다. 지금까지 준비한 단체 댄스를 마지막으로 선보입니다. 요즘 경민 오빠의 춤이 뛰어나게 눈길이 가네요. 드디어 수업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슬기가 학교에서 학생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네요. 그리고 저희는 통별회를 위해 옴탑대학교로 왔습니다. 아, 진심 없어. 이른 시간에도 학생들이 일찍 와서 기다려주네요. 아이들과 함께한 공연부터 우리가 준비한 공연까지 즐겁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송별의 공연, 수화. 꿈만 같았던 8월이 지났습니다. 비록 거위의 꿈은 버려지고 찢겨지고 남루하였지만 우리의 꿈은 보물과 같이 간직할 꿈, 추억이 되었습니다. 길고 짧았던 글로벌 봉사단 19기에 부장정의 막을 내립니다. 다시 만나기 위한 약속일까